광양과 더불어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도 전어잡이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30년 동안 어부로 살아온 최석종 씨도 전어잡이를 나서려는 참입니다. 전어는 8월에서 10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가 씨알 굵은 전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어제 많이 잡으셨나요? 네. 어제 얼마나 잡으셨어요? 어제 한 100kg 정도 잡았어요. 100kg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네?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잘 나가면 돼요. 아, 셀 수가 없어요? 네. 보통 그 1kg에 10마리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네. 1000마리 이상 1000마리 잡았다는 결론이. 시간이 되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어배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쪽이 먹입니까? 네, 네 먹이라. 여기서 많이 나오죠. 석종 씨도 그물 준비에 서두르는데요. 사실 전어는 너무 많이 잡혀도 문제랍니다. 많이 잡혀도 문제가 되거든요. 빨리 죽거든 그게 전어라는 거는. 그래서 적당히 잡아와야 되겠다. 그 적당히 잡으러 가면 그 그물에 또 걸리 되는데 그 고락하고 그것도 고락파예요. 그만큼 전어는 신선도가 중요하지요. 이제 서서히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가져온 그물을 모두 내리지 않고 한 틀의 그물 먼저 내려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게 이제 탐지라는 거지, 탐지. 고기가 있느냐, 요 밑에 없느냐.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물을 더 넣고 뭐 내기 많이 걸리면은 아예 더 낳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기가 코 코대로 붙어보면은 많이 붙어보면은 못 구워요, 다. 다 못 따. 석종 씨는 그물을 내려놓고도 다른 배들의 상황을 살피는데요. 전어가 나오는 곳을 기다렸다가 자리를 옮겨볼 생각입니다. 우리 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물도 봅니까? 이렇게? 보아야지. 그래야 옆에 있으면 낫지. 잘 잡힌 다음에 그쪽으로 바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그물을 서서히 올려봅니다. 진해만 안에선 씨알이 굵고 떡처럼 도톰한 떡전어가 유명한데요. 그런 녀석이 한 마리 올라온 것 같네요. 씨알 좋잖아. 얼마나 좋아. 하지만 어제보단 결과가 좋지 않나 봅니다. 오늘 많이 없네. 전어를 잡는 방식은 작은 배에서 두 명이 잡거나 큰 배에서 여러 명이 잡는 방식이 있는데요. 큰 배는 배 두 척이 그물을 끌면서 잡는다 해서 이수구리 전어라고 부른답니다. 전어 많이 없어요. 반면 작은 배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자망을 이용하는데 전어를 손으로 일일이 따낸다 하여 따닥발이 전어라고 하는데요. 잡히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지요. 수구리는 배 두 대를 가지고 둘러싸 고기가 있으면은 그 사람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그 사람이 딱 보고 아 고기 있다 하면 뺑 둘러싸 배 두 개가 배가 뺑 둘러싸가 딱 잡아갖고 싹 홀잡이 거기 이 수구리고 요건 따닥발이라는 거는 딴다케 따잖아 내가. 그물에서 따잖아 코를 그물에서 고기를 따잖아 따니까 따닥발이라 따닥따닥 따니까 따닥발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일일이 따내야 하는 수고로움에도 어민들이 따닥발이 전어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한 목에 머리가 와서 확 뭉치잖아 뭉치가 생기잖아 막 뭉치가 막 저렇게 요동을 하잖아. 네. 이거는 한 명씩 올라잖아. 네. 그럼 싹 따르면 그냥 살살 여 못 되니까. 아, 그만큼 상처도 덜 받겠네. 상처가 덜 받고 좋지. 좀 큰 놈도 잡히고. 오래 가고.
초저녁부터 시작된 작업은 4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 가져온 그물을 모두 내려 작업을 해보았지만 어제에 비하면 수확량은 적은 편인데요. 물때에 따라 전어가 나오는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획량도 차이가 날 수밖에요. 많지는 않아도 전어를 제값에 판매하려면 물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활어차에 옮겨야 하는데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미리 연락을 해둡니다. 여보세요. 아, 난데야. 그 지금 내 차하고 들어간다. 5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 그 차 와 있어. 그래 알았어. 전어를 잡는 즉시 물간에 넣어두긴 했지만 한 마리라도 살려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항구로 향하는데요. 성격 급한 전어는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석종 씨는 도착하자마자 전어를 옮기는 데 분주합니다. 오늘 어획량은 50kg 정도. 4시간 동안 수건 보람을 얻으려면 활어 상태의 전어가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요. 아무리 빨리 출발한다고 해도 가는 도중 일부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죽습니다. 네, 뭐 한 하루 정도는 사는데 배달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고된 수고 끝에 얻은 전어는 어민들에겐 귀한 소득이 되어주는데요. 수입도 살고 어민들도 살고 하니까 열심히 좀 와서 많이 먹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까지 석종 씨의 전어잡이는 계속될 것 같네요.